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상당히 어렵죠. 지금 시장 오늘도 조정받고요. 전저점을 거의 뭐 입박했다가 막판에 좀 끌어올려줬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장을 3일째 또 월요일, 화요일 연속 이틀 빠지는 코스피 부진은 뭐 당연히 뭐 지금 13일 날 미국이 공개하는 현지 시간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14일이죠.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어떻게 될 거냐가 예지하게 지금 보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공포가 이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가냐에 따라 인플레이션 공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래서 이걸 빅 스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가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시장을 지금 억누르고 있죠. 마치 공포심이 우리나라 코스피도 공포심이 극에 달할 정도로 공포심이 극에 달하면 이제 시장은 반등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상당히 이것 때문에 우리 소비자 심 물가지수가 13일 날 우리나라로는 14일 날이죠.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거, 또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빅스테로 0.5%로 갈 거냐, 0.75%로 갈 거냐가 이번 시장이 또 한번 7월 달에 연준 회의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사람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또다시 우리의 그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1300 얼마까지 갔나요? 종가가 1312원.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환율 또한 계속해서 급상승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연중으로 겪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니까 외환시장의 달러 환율은 더군다나 외인들이 매도하면서 더더욱 그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316원까지 갔지만 종가에 1312원인가요? 10 얼마에 종가에 끝났다고 그랬죠, 아까? 예, 종가가 1312원에 종가로 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어려운 격구가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시장이 이래와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요즘에 지금 계속 반등 오는 것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야금야금씩 상승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 바라보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를 고민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떨어졌던 저 셀트리온이 이제 지금 반등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일동제약이 치료제로다가 반등을 지금 3일 동안 올라오고 있죠. 3일 동안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이 치료제가 다시 팬데믹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도 이미 가을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 상황이 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치료제로 우리나라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요. 백신이 치료제로다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역시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로다가 일동제약이 요 치료제로다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원래 4월 달에 했던데 일본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역시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그 일본 후생성이 만약에 치료제로다가 인정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치료제를 갖다가 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이 지금 그 코로나 지금 걸려 있는 사람들이 더블링을 간다고 그래서 이 치료제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을에는 팬데믹 상황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그 우려 섞인 것 때문에 얘가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원 달러가 아니라 달러 강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환율이 너무 치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지금 100달러, 122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주춤해서 아직까지 1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장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팬데믹 상황 같이 가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정부 정책에서 산업통상부 자원부가 업무 보고를 대통령한테 하면서 튼튼한 에너지 안보 구축을 위한 원자력 비중을 30% 이상 확대시키겠다. 지금 20%라는데요. 원자력 비중을 그러면 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이것이 환경 영향 평가가 기간이 만료돼서 2년 내에 빠른 속도로 해서 2024년도에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죠?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다음에 전기 가스 요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고요. 이래서 이 원전 추가하면 최대 9.2기가와트 정도 전력 예비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신한울 목표를 3, 4호기 건설을 추진하고요. 기존에 있는 거 최대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올여름 그 수요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이 빠른 속도로 하고 원전 생태계를 위해서 올해 일감 당초가 예상이 925억 원에서 400억을 증액해서 1,300억으로 확대시켜서 3, 4호기 주계약을 내년 7월 목표로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 제약 일감은 내년 초에 착수해서 1조 원 이상 연구개발 지원과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래서 원전이 10기 수출을 위해서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서 특히 체코와 폴란드의 모든 역량을 수주 역량을 모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국과 그다음에 폴란드가 최근에 그 장관이 8월 달에 원전에 대한 폴란드가 아니라 체코와 영국이 산업장관과 상원의장이 각각 8월 말에 방안을 통해서 원자력에 대한 그 아마 협상을 벌일 것으로 또는 우리나라의 그 업황 상황을 아마 살펴보라 올 가능성이 지금 예정돼 있다 그래서 원전 수혜제는 본격적인 아마 가는 것은 아마 11월 체코가 11월에 본입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 그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아마 체코 원전 그 8조 원 규모의 건설 문제가 아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아니냐, 대결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를 위해서 그야말로 올인할 정도로 상당히 그 지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봐서 원전 수혜주들은 역시 멀리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 주도주로 계속 가는지는 여러분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맞죠. 두산 에너빌 이게 이제 원전 건설하는 거 예하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원전 과거에 건설했던 기업들이고요.
그죠? 또 이제 원전 수혜로다 대자하면 뭐 한신기계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부 정책의 이런 발표로 인해서 한신기계가 강하게 오늘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고 저점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추세 돌려놓고 나갈 때 아마 그것이 주도주로 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그러면 체코와 폴란드의 수주 역량, 이제 원전 10기 수출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영국도 일단 뭐 8월 말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그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만약에 정부 정책이 1조 원을 2025년까지 집행하면서 원전의 그 생태계를 확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면 아마 정부 정책 수혜주에다가 실적까지 개선된다면 더더욱 아마 원전 수혜주들은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 여러분 저는 뭐 1년 전 선거 시작할 때부터 예, 원전주가 간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지금 사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전망, 그 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복원을 위해서, 조속 복원을 위해서 아마 이런 그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또 활성화되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를 고민하고 찾아보고 또 원전 폐기물 처리를 할수 있는 기업들. 폐기물 처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87%에서 예, 94%까지 지금 지하의 공간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나라 기술 개발한 것이 뭐냐면 원전 생태계를 위해서 그 재처리 시설, 재처리 능력을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하다가 포화 상태가 돼서 지금 미국에서 재처리 시설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런 기술로 하면 이게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정확히 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라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줄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그이이 지금 쓰레기 원전 쓰레기 처리를 재처리 실로 하게 되면 많이 복원하면서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압축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재처리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 플루토늄을 갖다가 우리가 뭐 무기 한다든지 이런 것이 두려워서 미국이 그동안에 허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허용돼서 뭐 플루토늄을 갖다가 무슨 무기를만 원자 폭탄을 만드는 그렇게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쪽이 아니고 그야말로 발전을 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쪽으로 처리한다면 충분한 우리도 이 원전 쓰레기 처리를 잘 앞으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목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들고 가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안 보이죠. 그죠? 당장은 안 보이는데 또 경주에 또 원전 그 관련 연구소까지 한 것은 지금 아마 그 잠수함 역시 원자력 소형 모듈로 통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것을 뭐 미국이 허용하느니 안 하느니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뭐 그것이 원자 폭탄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잘이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어디에 필요한 종목인지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아, 종목을 가져가다 보면 2025년까지인가요? 1조 원의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주도주로 갈지 추세를 정상적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가진 않았지만 예, 원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정배열로 가면서 우상향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보유해서 주도주로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원전 수혜주는 주도주 대열에 갈수 있다. 현재로서는 뭐 크게 안 보이죠. 그렇지만 정부 정책과 아울러 정배열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지를 스스로 연구해서 가는 게 좋겠고요. 자, 어쨌든 팬데믹 상황에 가장 또 가을에 다시 재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주도 관심 갖고 가져가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은 상당히 아픕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떤 것이 낫다, 그 다음에 시장은 예측하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가져가지 마시고요. 바닥 잡았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주식 사는 것은 조심하라.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세 전환할 때까지 현금은 강력하게 보유하고, 그때 뭔가가 그죠? 어떤 동인이 나타날 때까지, 촉매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을 보유했다가 어떤 동인이나 촉매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시장이 상승으로 가고, 아마 이 우리나라의 촉매에는 아마 공매도 금지가 촉매가 되지 않을까. 공매도 금지. 한시적으로 만약에 이걸 해준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공매도하던 세력들은 숏커버링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매수에도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쉬워지니까 이 플러스 알파가 같이 가서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언제가 금감원에서 과연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실시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인이 나타났을 때 시장은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시장은 예측하거나 여러분들이 거길 예측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뭐 그죠? ETF를 산다든지 또는 현금을 다 써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항상 조심하면서 여러분이 갈 길을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또 무료방송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요. 목요일 날 오전에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 함께 볼 거고요. 내용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 건지,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짧게나마 메시지를 드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전부 손절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좋은 기업이라면 그야말로 시장이 어려울 때도 맞짱 뜨고 가는 여러분의 용기와 배짱이 결국 부자로 간다는 거. 결국 초보자한테 어려운 것은 인내심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더더욱 좋은 일을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걸 용기백배하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